먹을 거잖아, 그치? 캔! 이거! 스팀월스! 이거 캐나다 거야. 먼저. 엄마 아빠 사진 찍네. 이야. 됐냐? 또? 하나, 둘, 셋. 이거 도넛이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어. 커플 얼마야? 아메리카노 3불 85센트. 한국은? 이 정도 해. 시나몬 맛있어? 맛있어? 오. 오, 되게 바삭바삭하게 생겼다. 아우, 졸립다, 졸려. 12시 되니까, 그치? 엄마 심지어 포스트카드도 다 토피넛 거다. 밴쿠버 아일랜드 토피넛. 엄마 조금 이따 여기 가볼래? 아빠 일로 와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여기가 밴쿠버 아일랜드 비치들이야 다. 토피넛 비치인데, 여기가 맥켄지 비치, 여기가 밴쿠버 아일랜드. 이게 조금 있다가 가다 보면 나오는 비치거든. 그리고 또 이 비치가 있고, 이건 우리가 어저께 봤던 퍼시픽 림 비치. 그리고 체스터맨 비치 여기도 있고. 체스터맨 비치. 이렇게 다 사진이 있네. 이 클리닉이 뭐 장식 같겠다.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잖아. 아, 그러니까 장식 같거지 있죠. 아, 우와. 그리고 이거 아빠, 이거 봐. 토피노 잔이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게 얼마나 이거? 이야. 하나에 오면 4개, 5개 정도. 거의 무슨 달러샵에서, 엄마 우리 달러샵에서 97불 썼어. 우리는 파마시에서 얼마나 사고 다시 이제 비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주차 기름 날 때 봤던 브랜드인데, COP 마켓플레이스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마켓플레이스가 있네 아빠. 여기 먹을 거 다 있네. 아이고야, 여기 김치도 있어.
날씨. 야, 그림이다, 그림, 엄마. 우와, 여기 너무 멋있다. 그런가 봐. 우와, 렌트하우스인 것 같아. 여기서 에어비앤비 이런 거 하나 막 보대, 어디. 엄청 높구나. 우와, 개미가 왜 이렇게 커? 개미가 거의 무슨, 와, 진짜 크다. 고추장 찌개 기름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고기 마무리 다 먹어봅시다. 토피노 비오가 내 얼굴만 하다. 그치? 배달료가 토피노에서 들고 온 맥주야. 배달료가 좀 비싸. 배달료가 30불이 배 타고 가야 되고 프리미엄으로 붙은다 그래야겠다. 배 타고 가야 되고 해서 배달료가 비싸다 그래. 그러니까 8시인데 지금 아직도 해가 이렇게 그러니까, 밝다. 분위기 길어서 분위기 길어서 이야 콤볼스를 가볼 거예요. 여기 와, 여기서부터 어디를 갈까? 여기는 봄빛. 원래 캠핑이 보면은 먹는 거야. 그치, 엄마? 와,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대? 이거 너 베이글 먹을 거야, 이거. 오 마이 갓. 그 하나 먹으면 오늘 아침. 우와. 어, 너무 달다. 어? 안 뜨거워, 그렇게. 그러니까. 맛있어, 하니까.
먹어. 닭고기야. 아, 저걸 찍어줘야 되는데. 저걸 찍어줘야 되는데. 어? 나도 안 맛있어. 이빨 부셔지는 거 아니야? 뭐야? 나 한 입만 먹어볼까? 빠삭빠삭하네. 여기가 음식 쓰레기 옆으로 찍어. 진짜 맛있어. 이거 버릴 건가? 근데 그거를 하나가 없어졌어. 어디다? 내 가방 안에 있는 거 여기 안에 있겠지. 뭐 찾아요. 그렇게. 여기 이렇게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 차라리 밴쿠버에서 타코피자를 드세요. 여기서 타코를 먹는 거는 첫날 백날 걸립니다. 멀쩡하지가 않아요. 줄 서는데 30분, 앉아서 기다리는데 30분인 것 같아. 오 마이 갓. 사람 많이 와. 사람 엄청 많아요. 한 바퀴 이거 기다리려고 몇 번을 기다릴 걸까요? 골프를 쳐버리는 우리 가족입니다. 날씨가 이제 아쉽네. 이 그린포인트 캠핑그라운드에는 전기가 나와요. 여기 있는 전기를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전기가 두 개 정도 꺼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었을 때 전기가 한번 완전 나가버려가지고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다시 전기가 잘 들어와요.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진짜 완전 다 나무랑 숲이랑 이런 거 밖에 없어요. 까마귀가 좀 많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 벌레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없어요. 벌레도 별로 없고 모기나 이런 것도 날파리 이런 것들도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파리 이런 것도 많이 없었어요. 자 일단 화장실을 가는 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굳이 원래 걸어가는데 나가는 길이니까 차를 타고 왔습니다. 쓰레기 버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거지하고 통풍을 들고 오셔야 돼요. 세제랑 그래야지 깨끗하게 접시를 닦을 수가 있어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두 개 다 있고 샤워실도 안에 겸비되어 있어서 아침에 여기 그냥 산책 겸 이렇게 조깅해도 되겠다. 중간중간 이렇게 지금 몇몇 군데들이 좀 비어있긴 한데 이렇게 다들 큰 차, SUV, 캠핑카, LV차 이런 거를 다들 사람들마다 다 다른
자기만의 그 노하우들로 차다를 다 이렇게 들고 오셔서 캠핑 진짜 캠핑러들은 이렇게 차다를 들고 다니나 봐요. 우리는 조그만 차로 오늘 갔다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요. 한 진짜 가까웠어요. 한 3분 거리, 4분 거리. 맞아. 그러니까 동남아 같아. 가자. 가자. 와, 페리에 도착했는데 30분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꽉 차서 지금 못 들어가서 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대기를 하고도 지금 꽉 차서 다음 분도 꽉 찼다 그래서 지금 제일 빠른 게 7시 반이라고 합니다. 원래 4시 지금 내리거든요. 지금 3시 반인데 와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은 줄이야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페리를 타신다면은 적어도 1시간 전에 가야 되나 것 같아요. 왜냐면 4시 페리인데 3시에 이미 문을 커락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커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금 대기근육을 하다가 다시 북극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여기는 데이지 친구들이 많습니다. 버니즈 마운틴 세 마리나 있습니다. 와, 결국 열심히 기다리고 이제 10시 밤 도착이래. 입술이 죽었어. 얼굴이 탔어. 이제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가봅시다. 배가 고픕니다. 지금은 몇 시일까요? 8시 반. 여유롭게 아주 책을 보고 8시 반에 이제 타고 가겠습니다. 먹어보자. 이거 토마토가 두 개인데? 나 조그만 거 먹어야 돼. 맛있다? 냄새가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아빠 근데 미친 분이야. 빵이 없는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빠 이거 먹어. 이거 다 먹어. 토마토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먹어. 놀래.